R6 프로리그 어느새 마지막 경기까지 다가왔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캐스터 박동민이고요. 함께해 주실 전문 해설 3과 김도근 해설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마지막입니다. 이제 순위는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고 그 마지막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국내 투탑 팀의 경기가 오늘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항상 이제 세계 무대를 향해 도전해 온 이 멘티스라는 팀, 그리고 멘티스를 목표로 지금까지 도전해온 팀 중에서 가장 롱런했었고 그리고 가장 근접했었던 자 에이지레스의 경기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양 팀이 일단 멘티스는 완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에이지레스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선수들 로스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안정감을 잡고서 마지막 멘티스 FPS에게 오늘 경기를 도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 멤버가 또 바뀌긴 했습니다. 에이지레스 뭐 워낙에 좀 길었던 역사만큼 자신들의 멤버 교체도 상당히 좀 변동폭이 큰 편이긴 합니다만 뭐 그 와중에도 자신들의 그런 핵심 멤버들, 그런 핵심 전략들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그러면 그 새롭게 들어온 이 야스 선수가 넨코 선수와는 좀 확연히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 조피아 사용을 자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방식에서 좀 중용적인 포지션을 등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오늘 재밌는 경기를 위해서 프로리그 마지막 경기 개요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프로리그에 대해서는 역시나 코리아컵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강조드리는 무승부가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6대6으로 승부가 결판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연장전에 돌입하던 코리아컵과 다르게 프로리그에서는 바로 무승부, 승점, 승리했을 때 3점이 아닌 그냥 무승부 1점으로 양 팀에게 주어진 상태로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위 두 팀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결승으로 올라가게 되는 풀리그전인데 일단 그 윤곽은 거의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윤곽은 드러나 있는데 이 순위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팀들이 이런 룰을 잘 참고해서 전략적으로 쭉쭉 라운드를 밀어낼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고요. 그래서 오늘의 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레스와 멘티스 FPS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경기씩 하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이 다음 주를 계속해서 고대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희 다음 시즌에서도 프로리그는 계속 이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코리아컵의 일정도 함께 이어가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리그를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까 코리아컵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이 팀들이 아 연장까지 가서 이기겠다는 집념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저 팀이 더 올라가지 못하게 무승부를 만들어버릴 거야 네. 라고 하는 추격자들이 마음까지 함께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플리그전에다가 이제 양 팀이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 단판전 한 번이 아닌 또 한 바퀴 돌아서 한 번 붙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두 번째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맞붙는 에이지레스와 멘티스 분명히 이전 전적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 전적을 뒤집을 정도로의 라운드 스코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스코어 계산이 조금 후반 가서는 많이 까다로워진다라는 게 또 플리그전의 묘미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프로리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회에 대한 고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챌린저 리그에 대해서 고지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면 함께 보시죠. 네, 챌린저 리그에 대해서 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31일과 그리고 4월 6일, 7일 오후 12시에 일정이 돼 있습니다. 참가 팀수에 따라서 일정은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마지막 6 챌린저에서 보여줬었던 그 18세 이상의 그렇습니다. 커트라인은 함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L 플레이를 검색하셔서 자세한 상황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코리아컵 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6 챌린지 무대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을 저희가 아주 보기 쉽게 그렇습니다. 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요. 네. 네. 자, 4월, 5월, 6월, 7월까지 저희 이제 기존에 썼던 위클리랑 먼슬리 약간은 이제 일정 변화가 있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코리아컵 개막은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위클리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첫째 주, 둘째 주부터 4월 4일 목요일에 이제 개막을 시작을 알려서 1, 2주차 목금요일 오후 8시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매달 총 4회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첫 주, 둘째 주는 저희 코리아컵 위클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늘 잊지 말아주시고요. 결승전은 BO3로 진행이 되지만 그 이외에는 단판제로 깔끔하게 진행된다는 점,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클리마다 경험을 하시는 분들께 1위부터 4위까지는 3600, 2400, 1500 그리고 1000에 달하는 클레딧으로 저희가 보상됩니다. 이것은 무료로 제공되었다. 자, 이어지는 먼슬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해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4강 싱글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모든 경기는 BO3로 진행되며 3, 4위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3, 4위는 상금이 같지만 1, 2위에게는 200만원, 140만원 어느 정도 계속 힘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된 상금들이 제공되고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이렇게 꾸준히 먼슬리만 참가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의 뭐 꾸준한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자,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위클리부터 자, 꾸준히 도전해오면서 먼슬리까지 어떤 팀들이 또 도전을 계속해 올지 또 어떤 새로운 팀들을 만나게 될지 그것이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슬리에서 이어지는 아까 조금 다른 이름과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하프이어 파이널이라는 건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쿼터리의 약간의 색다른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기존에 분기별로 대회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지만 또 이번에 코리아컵으로 가면서 두 번의 이제 쿼터리 승자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슬롯들은 또 다른 예선을 통해서 또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아예 하프 이어로 나눠 놓고 자, 뭐 기존의 방식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뭐 이제 이름만 좀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팀들 그 이후에는 또 저희 그 코리아컵이 잠깐 쉬는 동안에 예선전을 통해서 또 코리아컵을 향한 대장전이 지금부터 이 위클리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8월과 벌써 2020년을 바라보네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시즈, 그만큼 10년을 준비하고 있는 e스포츠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시즈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나요? 절대 시즈 하십시오.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1위, 2위, 3위, 4위 5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총상금 1100만원으로 진행이 되는 하프이어 파이널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쿼터리로 첫 중계를 했을 때가 좀 떠올라요. 뭐 파리 메이저가 시작이긴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팬분들께 소통하고 얼굴을 맞닿는 오프라인 순간은 제가 그래도 쿼터리가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저희 코리아컵이라는 무대에서 인사를 드렸던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뭐 식스 챌린지 정도가 있었지만 식스 챌린지 때는 저희가 약간 뭐 일회성 이벤트 저희가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유비 게임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는 약간 축제 느낌이었는데 코리아컵처럼 이제 위클리 온라인으로부터 이제 먼슬리 선수들만 있었던 오프라인 그리고 이제 쿼터리 이제 선수분들 거기다가 이제 관객분들까지 모셔가면서 정말 크나큰 시즈만을 위한 무대로 그동안 쌓아 올려간 결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 상당히 뜻깊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다양한 즐거움도 있는 유비소프트의 게임들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하프이어 파이널까지 저희 한번 코리아컵으로 제대로 달려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비어있는 시즌 때는 디비전 2를 하면 됩니다. 아주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다운로드하세요. 자, 오늘의 시청자 이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R6 티셔츠부터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머그컵, 크레딧, 마우스패드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채팅방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굿즈들 모으다 보면 게임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이 티어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채팅방 이벤트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텀블러 얘기도 했는데 네? 그 자료화면엔 텀블러가 아니라 머그컵이어서 오늘 제가 텀블러를 가져왔거든요. 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텀블러를 가져왔어. 머그컵을 가져왔어야 됐는데 이거 코리아컵인데 그래도 프로리그랑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좀. 근데 사실 이렇게 들고 다닐 거면은 머그컵을 들고 오면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텀블러 조금 더 지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와 그린피스의 경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텀블러와 레인보우 식스를 동시에 사랑하면서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오퍼레이터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환경을 네. 지키는 특수요원. 아 정말 억지지만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굿즈들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굿즈 얼마나 모으셨어요? 저는 지금 거의 뭐 풀세트 제가 지금 마우스패드도 네. 두 종류가 다 있거든요. 네, 네. 마우스패드가 두 종...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질 수 없지라는 느낌이. 아 근데 저희는 뭐 두 종류라도 사실 네. 제가 하나 와이프가 하나. 아 이거 네. 마우스패드도 커플이잖아?
아, 빨리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빠른 경기 진행이야말로 캐스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는 가볍게 흘리고 다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하는 팀들 안내입니다. 파운 선수부터 에이전트 선수까지 쭉 다섯 명의 로스터가 이제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2019년을 바라보는 에이젤레스의 엔트리입니다. 일단 뭐 에이젤레스 가장 최근에 바뀐 이제 넨코 선수와 얏 선수의 그런 교체를 제외하면은 앞으로 이제 크게 바뀔 만한 그런 부분은 이제 보이지 않고요. 자, 그런 만큼 이 로스터로 얼마나 이제 굳건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에이지레스의 앞으로의 그런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오늘의 경기는 그렇습니다. 파온 선수 그리고 야스라는 새로운 멤버의 출전 자체가 계속해서 에이지레스가 새로운 컨셉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만큼 많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이지레스의 팀 소개했습니다. 멘티스 FPS 보겠습니다. 엠비 테일러, 네일료, 스위플렉, 헤디, 노바까지 강력한 한국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멘티스도 뭐 아까 이제 에이지레스가 겪었던 멤버 교체 시절이 있긴 있었거든요. 다만 그게 코리아컵이 있기도 전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한마디로 이제 에이지레스가 아직까지 따라가야 될 길이 까마득히 먼 대선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팀들 뭐 이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진짜 보기 힘들지만 뭐 레가시라든지 뭐 그리고 지속적으로 에이지레스 같은 팀이나 또 이제 새롭게 올라온 다른 한국 팀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멘티스도 이 한국 프로리그에서 이제 또 이 프로리그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이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거기다 세계 무대까지 가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준비한 뭐 전략이라든지 새로운 오더들을 또 강력하게 보여주고 자신들의 위치를 그런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갈 길이 먼 에이젤스 그리고 멘티스 FPS의 왕좌를 지키고 싶은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는 프로리그입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 양쪽이 탄탄하게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뱀픽에서라든지 이제 네. 팀 성격이 달라진 만큼 자신이 있고 없고가 조금은 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 사실 다섯 명 중에서 한 명만 바뀌어도 그동안 연습했던 맵들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결국 한 명이 바뀌는 것만 해도 팀의 20%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복잡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도 많고 열려있는 길이 그만큼 많은 시즈가 아닌가 싶은데, 자, 에이젤레스가 멘티스 FPS 상대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저희는 결국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맵 네. 뱀픽이라는 사실인데, 자, 맵 뱀픽이 준비가 되는지 저희 관제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준비됐습니다. 맵 뱀픽부터 함께 보시죠. 아, 밴 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들을 때 저는 가장 재미있는 전략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아 물론 벌써 밴이 나오긴 했지만 저 네. 여기서 이제 국경을 멘티스가 빼주고 해안선을 빼주는 것은 이제 워낙 다른 한국 팀들이 많이 썼다라는 거. 그 국경은 멘티스가 최근에 두 번이나 플레이를 하면서 많이 드러났거든요. 한국 팀들이 연구를 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흥미로운 것은 에이지레스가 클럽하우스를 밴을 했다라는 겁니다. 멘티스가 이제 인비테이션을 한번 보여준 이후에 상당히 분석을 한 맵인데 오히려 에이지레스가 선택하지 않았고, 자, 그리고 나서 남은 맵은 은행이죠. 은행이라는 맵 자체가 굉장히 오래간만이고 이 멘티스 FPS는 에이펙에서 이 식스 인비테이셔널로 가는 그 길에만 자신들이 개성을 보여주고서 별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회로 국한을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뭐 저희 그 4분기 쿼터리 정도였던 건 레가시가 한번 꺼내 들었었는데, 사실 멘티스도 좀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 이 맵에서 5대7? 7대5로 그렇죠. 레가시가 패배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은행을 잘 쓰는 지역이라고 하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행은 진짜 은행이에요. 은행은 일본이에요. 그 노라랭고의 파괴력을 저희가 인비테이셔널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이란 맵이 되게 그런 로머들이 워낙에 잘 다니는 맵이고 순간적으로 이제 아예 예측하지 못한 템포로 잡아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일본 팀들 세계 무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되게 좀 놀림감이 될 만한 장면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예측 불허한 아예 상상도 못한 전략들이 거의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변칙적인 수도 많고
결국 개개인의 단위에서는 되게 재밌을 수도 있는 네. 개인 플레이의 그런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팀 단위로 연습하기에는 그밖에 지옥이라는 거죠. 어려운 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팀 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리고 저희는 이미 지하를 봉쇄하는 멘티스 FPS의 전략들을 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틀어막는 팀 단위 전략은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지만 또 거기서 개개인이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무궁무진한 맵이기 때문에 오늘 에이지레스가 개인 플레이를 잘 살릴 수만 있다면은 멘티스가 또 좀 아파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부위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랜만에 나온 은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디어 R6 프로리그 코리아의 마지막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략, 마지막 남은 뱀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이미 열려있죠. 6픽까지.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맵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FPS 장르에서의 물론 맵이라는 변수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또 CG라는 게임 여러 요원들의 변수들 요 조합들이 되게 중요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그 조합을 아예 배제할 수 있는 벤을 통해서 상대방의 준비한 전략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점. 히바나. 자, 히바나가 벤 되었다라는 점. 멘티스 항상 이런 부분을 한국 리그 안에서 한국 선수들이 네? 어떤 것에 의존하냐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잉이 빠집니다. 잉은 사실 멘티스가 가장 좋아하는 요원 중 하나기도 하고 은행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먹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뭐랄까 돌파할 만한 수단들이 많이 없어졌을 때 그 틈을 비집고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변수를 창출해주기도 하고 그 미라까지 빼주면서 레가시 대 멘티스 경기를 확실하게 참고해 온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마지막 방어 벤을 멘티스가 선택하는 거 꽤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어찌 보면 미라를 먼저 벤하면서 그런 책임과 선택을 멘티스에게 떠넘긴 에이제레스인데요. 에코를 벤시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겠군요. 차고지에서 지하 방어에 있어서의 마에스트로의 하나의 악의 네. 눈을 설치하냐 마느냐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멘티스가 그동안 뭐 다른 전략들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에코와 마에스트로 미라가 있다면은 미라 한 명을 데리고 은행을 가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었거든요. 그 외에 배에는 별로 없는 편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두 팀의 은행에서의 경기 자 방어를 시작하는 것은 멘티스입니다. 엠비 테일러 선수의 예거 선택조차도 상당한 공격성이 느껴지는 일단 2층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펄스로 그에 대한 혼란을 주고서 캐슬로 바꿔주는 6픽이군요. 자 시야 확보를 하나 더 할 것처럼 가져갔는데 여기서 세처 보여주고 바로 버그로 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라는 거기도 하죠. 캐슬 선수가 뭐 자신이 워낙에 잘 쓰는 요원이기도 하고 테일러 선수 그쪽으로 들어오는 드론들 계속해서 경기를 주겠습니다. 발키리도 자신이 시야를 설치하기 전에 상대방의 시야를 제거해주고 있고요. 일단 닭이 있고 마에스트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에이콤을 활용해서 발코니 쪽에서도 충분히 장거리 교전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런 방어에서 가장 핵심적일 수도 있는 미라가 없다라는 점, 그 점이 방어하는 입장에서 좀 까다롭게 다가올 수 있을지 미라 벤이 유효하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전장이 바로 2층이거든요. 에이제레스가 그걸 방지를 해줬고요. 그래서 함께 벤해줄 수 있는 요원들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에코를 벤시킨 멘티스 FPS. 그러면서 마에스트로를 반드시 들고 나오고 있는 2층에서까지 중요도를 느끼고 있는데 공격 단계 에이제레스가 얼마나 스코어를 따느냐가 중요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게눈이 아예 대표의 사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발키리 카메라는 조금 더 외부의 공격적인 위치들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죠. 그걸 위한 공격성의 배치를 스윗블랙이 마무리 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발키리 위치를 파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치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될 텐데 무리한 들어감이 있을 때는 로머를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요. 아직까지 자칼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격하는 입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까다로운 위치들입니다. 은행의 이런 방어 위치들, 특히 은행이 로머들이 활동할 만한 영역이 넓다라는 것 외에도 방어팀에게 상당히 유리한 점 중 하나가
사실 막는 위치에도 어디를 봐야 될지 그런 모서리들 그런 구석 하나하나가 많이 연구가 된 이후거든요. 자, 그런 만큼 매우 신중하게 드롬 단계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에이지를 쓰고 최대한 방어팀들 요원 누구 한 명 자신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이탈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그 지점부터 차근차근 공략해 가자라는 건데, 아마 캣상 선수가 지금 로버들의 위치가 좀 파악이 되는 순간 아래쪽에서부터 압박하는 식의 플레이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어, 그래서? 자, 이거 아하, 그 곳에 나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관리 옷장을 빼두고 내부에서 관리 옷장을 지켜주는 아하, 입장이거든요. 조피아가 일단 상처 입었습니다. 조피아는 일단 가젯을 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특승력까지 네?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 그리고 스윗블랙 직접 폭탄으로 1킬 추가해주고 있죠. 서마이트에요. 2층 돌파할 때 서마이트가 계속 살아남아 있어줘야 사이드를 계속 깎아나갈 수 있는데, 자, 외부에서부터 진입을 할 때 결국 이 방어팀이 준비해둔 사선이라든지 시야 각도 안쪽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 바로 여기거든요. 네. 여기를 서마이트가 뚫어줘야 되는데. 어, 위치는 지금 발각되었죠? 데미지 입었고요. 슬탄 두 개째 던져줍니다. 자, 오히려 충격 슬탄 소리 때문에 이걸 못 들었을 수도 하지만 구멍을 봤죠. 확인은 됐죠. 그래서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 저 사이에 있겠구나 라는 위치적 특성은 특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머리가 만지고 나가는 게 아니었죠? 오! 마지막 캐스! 오!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오! 오! 이거 다른 데 보다가 그래서 진입했네요. 마무리해주고 마무리해주고 10타즈까지 추격! 내일류까지 하지만 정멸! 야, 이거 먼저 두 명을 잡고 시작한 멘티스가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가는군요. 결국 이제 초반에 시간을 많이 끌면 끌수록 대략 1분 이상 드론, 한마디로 이제 다른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팀들이라든지 해외 팀들이 가져가는 초반 정보 수집 단계 이상의 시간을 쓰는 순간 멘티스가 바로 튀어나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그 2층에 대한 그런 돌파 작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에이지레스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펄스가 빠져있는 걸 파악했을진 몰라도 발키리도 원격 제어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복층에 대한 방어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죠. 지하로 이동합니다. 일단 2층에서의 방어는 원격 제어 폭탄도 들어갔겠다. 스윗블랙도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네? 펄스를 들고 나옵니다. 자, 지하로 이동했고 펄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뭐 금괴금고 안쪽도 가능하고 그 외에도 이동해주면서 상대방의 진입 루트 확인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젯 싸움에서 심리전 확인까지 가능하거든요. 바삐 움직여줘야 되는 지압입니다. 그만큼 해줄들이 많아요. 1층에 올라가서도 네.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뚫리는 그 해치에 대한 방어책도 미리미리 세워둬야 됩니다. 저 틈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팀들도 지하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 붙이지 못했던 그 사선들, 미라가 없으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난이도들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틈틈이 엘리베이터까지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원격적 폭탄이 3개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가스탄이 없다라는 점. 가드 싸움에 있어서 살상력을 위주로 가져왔지 미라가 없는 상태에서 지연전까지는 힘들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스탄을 믿고 있다 갑자기 설치가 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아예 염두에 두고 자, 마이스트로의 악의 눈까지 좀 지원 받아가면서 그냥 뭐 싸워보는 식의 플레이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시간 많이 끌어야 되고 바로 이 서버실에서의 지연전도 생각해 봐야겠고요. 그래서 에이즈레스 자카를 통해서 또 한 번 추격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이녹스. 네, 그렇죠. 에이즈레스는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라운드에만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 더욱더 빠르게 공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방어팀 쪽에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면 안 되죠. 헤디가 타고지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야 이미 제공이 되고 있어요. 네, 발키리의 카메라 매우 깔끔하게 에이전트 선수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고요. 저기에서 총 한 발이라도 나갔으면 끔찍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늘 이 장소 관리 사무실에 있는 해치를 열어주는 건 바로 매버릭의 몫이죠. 지금 중요한 거는 신타즈 선수가 다른 여타 요원들이 진입하기 전부터 먼저 들어가서 조절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먼저 들어옵니다. 아, 열리자마자 하지만 내려. 아, 이거는 ISM 업타트에서 아예 모르는 상태로 예측 사격하기에는 위험한 위치였죠. 자, 이거 드론과 함께 보기 때문에 들켰습니다. 찍히자마자 빠지고 있는 모습, 조금씩 쪼이기를 함께 들어가고 있는 캣상이고요. 티플렉, 티플렉 방금 작은 원을 하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위치가 추격당하고 있긴 하지만 잡으러 오는 적들을 아군이 잡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노려줄 텐데 아직까지 압박각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보다 생존 시간이 긴 야스 이미 진탕으로 괴롭혀주고 있는 단계에서 서버실로 진입합니다. 위치는 별도로 파악했고요. 자, 어딘가를 찍어주고 있는데 발자국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해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거했고요. 시야를 하나 빼긴 했습니다. 오, 오 야스 선수. 야스 소리 나게 기분 좋은 그런 샷이었습니다. 파운까지. 지금 파운 선수가 돌파하는 타이밍에 두 명이 나가면서 다 펴버린다라는 점은 그렇죠. 그 쪽에서 펄스가 보고 있지만 그 오더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창호 쪽까지 보면 천천히 닐료 선수 나가고자 합니다. 오! 아 이거 원투 폭탄. 그렇지, 이게 미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리고 원투 폭탄 하나는 벌려버리면서 자, 아! 저 머리를 스쳤고 에이제레스 시간과 공을 잘 들인 끝에 승리해 나가는 지하이 라운드. 방금은 미라를 밴한 이득을 제대로 봤죠? 미라를 밴을 하면서 일방적인 시야 이득을 못 보는 방어팀이 일단 스스로 네. 스모크를 포기하기도 했었고 좀 전진해가지고 막으려다가 그 부분이 되게 빠른 진저. 물론 먼저 신타즈 선수가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되게 빠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에도 서버실 홀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서버실 자체를 막아내지 못했고 그 자리에 지키던 요원들도 드로닝과 버그의 압박을 통해서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서버실이란 로머 싸움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가제 싸움이 방어팀에게 매우 불리하다라는 점 잘 찔러줬습니다만 이제 멘티스라면은 여기서 새로운 전략으로 적응할 것이다. 뭔가 멘티스라면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미라 밴드 것에 대한 효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지하에서의 방어 다시 한번 펼치고 있는데 이번 색깔 역시 비슷하게 갑니다. 마이스트로 발킬 카메라를 하나 아끼겠다라는 거죠. 전부 다 외부에 박아주고 이 노바선의 피력이 뒷자는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에 활용을 하겠다 라는 식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양쪽 다 지금 멤버나 요원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맞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원격적인 폭탄에 대한 그 위험들을 미라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머리를 드러내면서 구워먹으리라 약간 네. 이런 단계까지 느껴져 있는 건 라운드였는데 추가적으로 머리를 보이기 전에 이미 방어를 할 수 있어야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제심 있다고 해도 꼭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하 방어에 핵심적인 미라가 없는 상태에서 1대1을 허용한 멘티스 에이지레스의 공격 오더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만큼 이제 릴료 선수의 예의거가 초반에 이런 수비실 홀드를 어디까지 해줄 것인지 그리고 아까처럼 수비실 홀드 이후에 차고에서의 싸움에서 이제 뭐 뒤통수 잡히거나 그런 실수가 없다면은 뭐 조금씩 에이지레스의 패턴을 파악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에이지레스는 이번에도 매버릭이 혼자 들어와서 영역 확보 시작합니다. 빠른 시간에 들어왔다고 표현해 주셨던 두 번째 라운드 그리고 세 번째 라운드도 빠르게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토치 캐니스터 하나 조금 아 약간 반 개 조금 이상을 활용하면서 보고 저격할 수 있는 위치만 만들어 줬거든요. 아 이건 부지런히 좀 두께를 많이 잘라냈습니다. 이거는 먼저 적용용으로 만들어두고 전이라서 조금씩 더 살짝 템포는 아까보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시야 아 있다 노바선! 시차즈! 자 이렇게 되면 빠져야죠. 비상사태죠. 발키리가 잡혔어요. 자 그래도 다행인건 잡힌게 발키리라는 겁니다. 원격적 폭탄 하나 빠지긴 했지만 화력계 손실은 있을지언정 다른 가젯의 손실은 뭐 없는 상태죠. 아 그리고 서마이트 이제 벽을 깨기 시작하죠.
안쪽에 아까 설치했었던 ADS가 과연 추격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방해하는 가제 싸움이 어느 쪽이 이득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호방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쪽 열리고 이제는 발열성 포기하기 없는, 그리고 심파즈 선수도 토치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슬슬 함께 힘을 더해주고자 하는. 아우 그런데 맞죠. 자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맥스 뚫렸다고 해서 섣불리 나오진 않아요. 지켜보고 끝까지. 그러니까 파운 선수 일단 기어가면서 철조망을 파괴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원격 쇼프턴으로 킬이 나지도 않았어요. 약간 데미지 누적된 파운 선수이긴 합니다. 그래도 시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서바이크 넘어져 있고요. 나온 상태인데 공선수 스윗플랫까지 네,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장비까지 떨어뜨리면서 이거 손해가 막심한데요. 에이전트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거 들어가는 위치를 차고 쪽에 있던 헤비 선수가 끊어줬고, 아까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AGS가 이번에는 차고 쪽 압박이 조금 느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는 차고 쪽에서 먼저 압박을 해주면서 차고에 있던 요원이 그때는 예이거였죠. 예이거가 뭐 지원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 헤비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에이콕을 들고 있는 마에스트로, 그것을 들고 있는 헤디 선수가 살아남았다면은 진입하는 게, 이 CCTV 쪽으로 서버실에서 진입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저격 각도가 나오거든요. 아 신타지 매버릭의 템포가 조금은 달라지면서 저격 하나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그 의도 자체는 훌륭했지만, 결국 서마이트가 먼저 제거 다운이 되고 이어지는 킬이 이어지면서 서버실 쪽에서만 연달아서 킬이 발생하면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 다시 2층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랑 같은 오더를 유지해주고 있는 NTS의 AGS 쪽에서 만약 변화를 준다면은 좋아야 될 텐데, 이렇게 뭐 바꾸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죠. 양팀 다 은행에서는 또 준비한 조합 자체가 비슷합니다. 사실 이 쓰는 전속적인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된 강화 위치 등등이 상당히 정교화된 맵이라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를 만드느냐인데, 뭐 맨티스 같은 경우는 아까 2층을 막을 때 옷장, 이제 관리인 옷장 3분 관리인 옷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막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선만 만들어주고, 아까는 이 안을 점거하고 있었던 요원들은 없었거든요. 안쪽은 그냥 나중에 빠지기 위한 탈출구로 사용을 네. 했었던 맨티스이기 때문에 아까 시도했었던 수류탄 스킹도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그런 만큼 더욱더 방어팀의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저격하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는 에이지레스의 공격입니다. 뭐 어느 한쪽 약점을 찾아 스킬로 들어가야지 공격이 시작되는 건데, 그 약점을 찾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만큼 시야 확보 단계에서부터 정보를 얻기 어려운, 들어가려다가 좀 많이 들어오는 희생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스카우트 갖고 있는 로이 선수가, 로이 토치가 네. 늘 이야기한 게 드론도 생명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함께하는 팀원들이 다 그치거든요. 드론도 생명이죠. 네 살아있고 네. 그만큼 거의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눈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야스 선수가 그 눈의 시력을 시야를 토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서로 간의 헤드라인 픽셀 싸움이긴 한데 약간은 조피아에게 조금 더 불리한 각도였긴 하고요. 보일랑 말랑한 그 위치가 다릅니다.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자신의 악의 눈 한번 돌려주고 있고, 자 닐루 선수 이거는 심리전 잘 걸고 있습니다. 2층에서 한번 교전해준 다음에 1층으로 내려와서 팀을 노리겠다라는 건데요. 이거 소리는 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어느 정도 특정까지는 아니지만 알려주고 있는 조피하고요. 간접 홍보죠. 이런 식으로 끌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닐료 선수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포기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고, 자 여기서 올라가도 되는 게 시간에 1분여까지 소모를 시켰거든요. 많이 끌었어요. 아 이거 너머로 던져볼 생각은 근데 안 나오죠. 원격적 폭탄 폭음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들어가는 단계가 좀 걸리는데요. 여기서 패싹! 반피 이러면 근처에 의사양반도 아파요. 네. 일단 자기한테 SF에 살아남았으면 됐습니다. 아 내가 건강해야 남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고요. MB 테일러를 구원해줄 수도 있는 그런 식입니다. 헤디 시야를 봐주고 있고 진입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20초 남은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캐쌍 맞죠? 캐쌍이 신호상으로 주면서 이제 슬슬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워는 들어가려고다가 헤디딜만이었고요. 등에서 펼쳐진 하지만 서로 교환 싸움이 치열합니다. 닐리오가 연속 딜을 바라보고 있는 MB 테일러 킬 내주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멘티스 결국 2층에서는 어느 뚜렷한 지름로를 내주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번 라운드 MVP는 닭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싸움부터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시간을 끌어준 것이 가장 유효했거든요. 그만큼 신호탄을 쏘아올린 쪽은 캐쌍이었었기 때문에 시간 얼마 없을 때 갑자기 놀랄 수 있었던 싸움을 진정하고 이겨냈네요. 네. 아, 버기 방금 전에 쿠킹에서도 데미지를 듬뿍 줬고 그만큼 좋은 싸움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1층으로 처음 가게 되는 멘티스 FPS는 알리바이를 채택해주고 밴디까지 들려옵니다. 자, 자신들이 기록 번호를 막을 때 주로 활용하는 플레이이긴 하죠. 알리바이 활용해서 좀 상대방이 좀 필연적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는, 쏠 수밖에 없는 사선에다가 설치해둔 프리즈마로 시야를 확보하는 플레이에 좀 용이한 1층이기도 하고요. 사실 알리바이의 프리즈마로 숙련된 선수들을 쿠킹이랑 꽤나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측 사격을 해야 되는 모서리라든지 창문 뒤라든지 그런 위치에다 설치해 두고 정보 수집 과제수로 활용하는 식의 플레이, 그것을 볼 수 있는 1층이 될 것 같고요. 에이저스 이제 1층이 아무래도 2층과 지하보다는 선택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라운드를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자, 주전까지 활용을 해주면서 아예 위쪽을 요새화시키고, 사실 리전이 나올 때는 보통 1층을 막으면서 아까 2층 막은 것처럼 막겠지만 2층에 올인하기에는 요원을 1층까지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지연시켜주면서 사운드 큐를 통해서 상대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닐료 선수의 리전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화력이 살짝 줄어들어 있죠. 마에스트로를 배제를 하고 알키리 알리바이로 이제 시야는 좀 대체를 할 수 있어도 화력을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 기동력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면서 계속해서 에이제리스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생각인데요. 이번 진입 단계에서도 크게 변한 바 없이 가져가고 있는 에이제리스. 그만큼 오늘을 준비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드론이 2층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1층에는 지금 야스 선수가 아까 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혼자 들어가서 직접 1층에 몇 명 있는지 확인하는 거 다름없거든요. 지금 동선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좀 리스크가 큰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시야를 노바 선수가 챙겨주면서 방금 전에 화면 뒤에 있는 시야를 진짜 틈틈이 걸리지 않게 잘 넣어주고 있네요. 멘티스 원투샷 아 두 개 하나? 아 발키리의 원격적 폭탄에 이번엔 또 서마이트가 사망해버리고요. 아 서마이트가 먼저 당한 건 이렇게 뼈 아프죠. 위건 아래건 반드시 뚫어줘야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2층을 지키고 있는 리전에게 방해 요소들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아 야스! 일어나야죠! 자 그래도 아, 체력이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래 시간만 끌어주고 뒤로 좀 빠져주고 있고요. 그냥 이거 파악했습니다. 아 이거 한 대의 톡 싸움으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MB 테일러 야스 제거. 아 그래서 지원 사격 그러면서 마지막 남아 있는 자칼까지 한 번에 붙는 대교전에 있어서 멘티스의 힘이 더욱더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1층 수비도 마치 2층을 수비하는 듯이 잘 막아내는데요. 알리바이도 결국 이제 거치형 가젯을 가진 요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특능 다 깔았고 충격 수류탄 다 썼으면은 그냥 앞으로 나가서 킬 내고 또 이제 뒤로 돌아가면서, 방금도 보셨듯이 이제 아군들이 교전을 하면서 딱 사선을 만들고 어느 이 그냥 서로가 대치하면서 이제 5대5로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2층에서 1층으로 난입하면서 야스 선수 마무리, 그러고 나서 측면 저격으로 마지막까지 마무리 도와주면서 자신이 이제 뒤쪽에서 약간은 이제 예비 병력으로 있다가 돌파해야 되는 타이밍을 정말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공수교 대전까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스윗블랙의 카베이라. 자, 카베이라 마지막 그 요소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설계를 하고 있는 양팀. 하지만 1대5로 벌어지게 됐을 경우 에이젤을 쓰고 힘든 수비를 경험할 수 밖에 없고요. 2대4까지 만들고 싶은 게 진짜 자신들이 얻고 싶은 이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윗블랙 선수의 카베이라 들고 있는 총은 스파스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모서리라든지 좀 근거리에서의 교전이 많이 강제되는 지하인 만큼 자동 샷건의 두려움, 공격팀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하에서 아까 보여줬던 한 번의 돌파력, 자신은 반복하면서 당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템포를 통해서 이용해줄 수 있는 가능성과 샷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선수는 늘 2층 쪽으로 파고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파운 선수가 1층에 있는 요원의 시야를 확인했습니다. 에이전트 드론 사냥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단 캣상 역시 시야를 보고 있습니다. 오, 엠비테일러 예민해요. 네, 조심해야죠. 지금 저런 날카로운 감각을 지니지 않고 로밍하는 것은 에이지레스의 현재 좁혀오는 포맨 상대로 정말로 위험합니다. 네, 발자국이 남아있고 발견! 야스! 아, 보이면은 쏜다. 일단은 밑을 제거해냈고요. 아, 서로의 팀플레이 완벽하지만 스윗블랙! 스윗블랙! 오! 오! 설마! 설마! 아, 네, 확인 사살. 거기까지 내려가서 네. 이제 하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재미와 승리 사이에서 네.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물론 이제 클립 각이긴 합니다. 네. 아, 이게 멋진 죽는 장면을 클립으로 남겼습니다. 분명히 마스크까지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바로 공사 들어가는 신타지 선수. 이번엔 외부에 좀 로머가 있긴 했습니다만 빠르게 제거되었고요.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는 에이트레스입니다. 신호방해기 존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실까지 무리하게 드론을 넣고 있지 않고요. 신타지의 공사 속도와 처리 능력에 기대를 좀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내려와서 시야 확인, 노바도 안쪽에서 시야 확인, 중앙 계단 쪽에서 지키고 있는 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좀 봐줘야 할 각도가 많긴 하죠. 예이거가 지금 아군이 필요한 위치로 빠르게 가져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펄스랑 마에스트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측면 카메라와 아, 이제 침대 각도 감지기. 네. 그 두 개를 이제 얼마나 써주면서 자신의 능력까지 확인을 하느냐. 특능을 쓰면서도, 그렇게 시야를 수집하면서도 계속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펄스는 더합니다. 펄스는 계속해서 금고 쪽과 연계되는 헤디 데미지 입었죠? 바로 이 위치에 있는 헤드 선수가 위험한 건데, 자, 닐료 선수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아, 내려왔습니다. 에이전트. 오, 결국 문제 아주 깊은 저 지하 밑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한데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까지 펄스의 가젯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확인해주고 있죠. 금고 금괴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펄스는 시간이 지금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고 사주가 내려가서 이, 아 이렇게 뒤쪽에 뚫리면은 야 캐상 더블킬. 여기서 이렇게 뒤쪽 앞쪽에 뚫려버리면은 거기서부터가 문제거든요. 네. 자, 결국 차고 쪽 그리고 중앙 계단 쪽으로의 푸시가 답이라는 것을 확인해내는 에이지레스. 공격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해줘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지하에서 두 번 뚫기를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지하 공략을 예민하게 했군요. 미라 뱀부터 그런 기운이 느껴졌어요. 자, 그럼 미라를 배제하면서 멘티스를 조금 끌어내리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멘티스 다른 지역의 승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4대2로 앞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먼저 공략해주는 층이 지하입니다. 아까 멘티스는 처음에 2층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에이자레스는 지하로 시작하면서 서로가 다른 노선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2층으로 갈 수 있는 그 꿈이군요, 약간은. 네. 자, 그리고 보여준 주고 나서 이제 바꾸긴 했지만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캐슬도 없다. 방금 이제 거기서 닭이 나오고 캐슬이 없었는데 이건 캐슬로 바꾸는 것을 예측하지 않는 이상 지금 가져온 조합도 상당히 밸런스 있게 지하까지 노릴 수 있는 조합이고요. 특히 이 헤디 선수의 카피탕이 자신의 특수 능력 활용해서
지금 숨어 있는 방어팀 요원들을 밀어내는 것까지 충분히 가능한 각도라고 보고요. 야스민 선수 이번에 뮤트를 들고 나오면서 방어팀 스모크를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이번 팀들은 스모크를 사용하기 위해 여기서 스모크 가져왔고 원피크 폭탄도 충분히 가져왔고요. 마에스트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발길이 아까 순간있게 나가는 쪽으로 많이 달려가네요. 아 에이전 선수는 이제 바로 빠졌고요. 지금 거의 최소 넌치가 다름은 수준이었는데 전기실로 갑니다. 선수들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헤디! 자 이거 방고 빨리 올려야죠. 이거 좀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아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팀이 터지고요. 헤디 연속해. 그리고 마지막 한 대 남아 있는 상황. 한 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 멀리 돌아왔지만 마무리. 아 빠른 러쉬. 차고 중요한 건 차고요. 지하에서 가장 중요한 진로는 지금 차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차고가 어떻게 되느냐. AJLS 공격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숙제였는데. 멘티스 입장에서도 이렇게 만들어가네요. 그만큼 중요한 차고에 대해서 카메라를 좀 빠져서 본다. 서버실 공략을 한다는 그 통념을 깨고 빠르게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우 드디어 윈드 바스티온 카이드를 꺼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그리고 처음에는 좀 거의 무조건 차고 쪽 들어오는 거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차고 러쉬를 배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고에서 뭐 에코라든지 마에스트로라든지 장거리 적용이 가능하고 시야를 봐야 되는 요원들이 그 이후에야 다른 지역 보고 자신 주변을 살필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차고 러쉬를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럴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섞어지는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디 선수는 석탄에서 스타미를 들고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스탄을 요즘에 들고 있긴 한데 잡담하긴 하죠. 잡담하긴 하죠. 이번에 폭발물 데미지가 많이 완해되는 그런 요원인데 릴료 선수까지 2층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칼은 역시 2층부터다 라는 건데요. 서버실로 이어지는 그 연계를 책임질 수 있는 스크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몽타뉴와 결합하면은 연막팀 되게 많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차고 좀 빠져주고 연계해주는데 이제 더 이상 차고 러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제는 좀 일반적인 공격 방법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 번에 공포를 보여준다는 점이 다른 업무 효율을 방해하는 장점이 있네요. 몽타뉴 활용해서 상대방의 요원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몽타뉴가 포기합니다. 뒤로 쭉 빠지는데 천천히 제거를 하면서 서버실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헤디 빠른 진입 속도 보여주고 있고요. 양팀과의 진입 속도가 거의 막 15초, 20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점이 상당히 크거든요. 15초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시야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MB 테일러 선수의 루머 클리어링까지 아까 당해봤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서마이트의 지원이 따라가죠. 일단 릴리 선수 이번에도 좀 신중하게 들어봐주고 있고 대신에 서마이트이 공사 시작했고요. 몽타뉴가 앞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팀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이 얼마나 먹힐지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과연 이쪽을 바라보는 에이전트 살짝 샷 한번 날려보고 서버실 쪽이 거의 공버가 되었다는 점 설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중요하겠는데요. 아 일단 폭탄 뺐습니다. 몽탄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체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방금 폭발에 가스탄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연막 깔아주면서 심리를 넣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 사이 MB 테일러가 에이전트를 제거해주고요. 하지만 캣상이 MB 테일러를 제거해주고요. 자 혹시 이거 자 지금 아 지금은 보다가 잠깐 멈췄는데 네 이번 라운드가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네 아 역시 지금 전 범위적으로 신호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필 던져도 안 되죠. 네 아 이거는 일단 뭐 감염된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염된 거는 치유가 우선인데 아까 지금 근데 그래도 체력 다한 상태를 저희가 느낄 수는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가고 설치는 했는데 멘티스 입장에서 일단 요원이 3명 정도 추가적으로 자, 설치하고 나서 극도로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카스타들 헤지 소스가 잡히긴 했지만 네. 설치는 완성을 시키고 잡힌 거거든요. 자, 이거는 저희가 이 트위치에서 라디오 모드를 켜온 것처럼 좀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3의 상황이지만 설치 시간이 반이 넘었고요. 아직까지 돌파력을 가지고 있진 못하는데 하지만 두 명째 이거 안정적인 설치 해체는 한 명의 찬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해체가 되는지 해체가 되기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캐상 선수 분노의 시타즈 처형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대4라도 지금 시간을 되게 잘 끌어주면서 그 약간 수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을 설치 이후에 그 몽타뉴로 가져와서 강제할 수 있었던 그런 설치를 잘 활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우 청명하네요.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익숙하지 않긴 한데 자 일단은 멘티스 쪽에서도 확실히 에이지레스가 강력하게 맞받아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만 몽타뉴 오더를 가져온 만큼 자신들이 초반에 영역을 많이 못 먹었다라는 것이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뭐 나온 결말이기도 하고요. 아, 트위치 보여주는 줄 알았지만 역시 몽타뉴를 계속해서 페이크를 걸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2층으로 가는데 이 멤버 구성이면 몽타뉴의 후방을 노려줄 만한 그런 직사화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2층으로 가면서 나온 맥점 중 하나인 스모크 없음 그리고 이제 좀 뭐 충격 술탄으로는 이제 서마이트 다시 제거해야 되고요. 자 몽타뉴를 밀어내야 되는 것이 뭐 손쉬운 그런 막 가젯이라든지 뭔가 술수가 있기보다는 말 그대로 순수한 우회 공격을 봐야 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이번에는 스위플렉 선수의 몽타뉴가 조금 강력하게 작용할 그런 위험이 큽니다. 자, 이걸 직사하게 잡을 수 있을지. 하지만 2층을 막을 때 가장 손쉬운 점, 방어팀 입장에서 손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아까 좀 멘티스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각도가 많거든요. 공격팀이 까다로워하는 각도들이 많은데 자, 그 각도들을 작동해줄 수 있을 것인가. 슈트랙 선수 정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지를 어느 정도로 흡수해줄 수 있을지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몽타뉴는 늘 그래왔지만 다양한 좀 가젯들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악의 눈으로 지득해서 팍팍 찔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악의 눈도 그렇고 일단 몽타뉴를 밀어낼 수 있는 수단은 이제 철조망 설치해둔 것과 이 마에스트로의 악의 눈 말씀하신 이런 뭐 가젯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남아있는 가젯으로 몽타뉴 좀 최대한 밀어낼 수만 있다면은 강제 설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길만 막아낼 수 있다면은 방어팀 입장에서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던져봤습니다. 아까 있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생각하는 그 떼처 아저씨가 이번에는 도깨비보다도 더욱더 늦었네요. 이거 6의 클레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내려갑니다. 과감하게. 자, 측면에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네, 신계를 노려주고 있는 만큼 이 수수께끼를 피해내지 못한다면 하지만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놓고 들어와요. 아 그러면서 또 잠시 바리케이트 사이로 시야가 보였었거든요. 지금 벽에서 시야 보여주고 있는데 야스 조심해야 돼요. 벽 까지 파운 제거대 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패싸이 선수가 자 우회 공격은 성공했는데 자 그럼 에이전트 선수는 어디까지 공격했지? 에이전트 캐슬이 합니다. 발소리 들었나요? 계속해서 뒤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헤딩. 들어오고 있죠. 드로닝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요. 이러면 오랫동안 오랜 세월 걸린 로밍의 실패로 캐슬 선수와의 대결 하지만 가는데 에이전트 선수가 바로 이어주고 있고 하지만 체력이 너무 없네요. 남은 시간 40초 설치하기에는 좀 넉넉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노바 선수가 1킬인가? 귀엽죠? 귀엽죠? 2킬까지? 슬픈 선수 부상
에이저 2대1? 실질적으로 2대1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일으켰어요. 아 자 설치하죠. 아 이거 어려운데요. 일으키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됐었는데 안쪽의 시야가 부족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발키라든지. 오? 오? 몽타뉴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도 혼자서 몽타뉴로 결투 쓸 방법. 아하! 아 이러면 해체 가능하죠. 야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서로 사이드로 버밀려주면서 권총을 들게 만들고 맞췄어요. 사실 거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 야스 선수가 네. 이제 몽타뉴 하나만 남기는 그런 킬을 만들어주면서 2대1을 만들었을 때 몽타뉴 1대1에서는 강하지만 2대1에서는 약하죠. 네, 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도 그 많은 팬분들이 그 아트로 많이 표현하시는 그 몽진의 그 순간을 네? 철저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위기를 알자마자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총을 꺼내들었지만 2대1은 쉽지 않습니다. 체력도 이제 한번 누웠다가 일어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전처럼 반피가 아닌 이제 20% 체력으로 올라오는 현재 상황상 버티기도 힘들었고 여기서 가이드 보여주고 발키리 그리고 트위치 보여주고 몽타뉴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몽타뉴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림이 계속해서 잘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몽타뉴가 왔을 때에 대해서 스플래시 데미지 피해를 더욱더 주기 위한 그런 오더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젠 스모크가 등장을 해줬고 그 외에는 이제 시야 싸움과 원격적 폭탄을 가지고 있는 뮤트와 펄스, 발키리까지 태상 선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에이코가 결국에는 이제 태상 선수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게이거의 기억력 그리고 ADS가 없다라는 말은 오히려 국립팀이 들어오는 것을 한번 허용한 이후에 포위 선별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스모크가 해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ADS를 통해서 상대방의 강제 푸시를 막아내지 못한다라는 점이 지금 크거든요. 막아낼 수 없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면 결국 방어 쪽이 유리한 측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전방 시야 장악 능력에서 계속해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게 몽타뉴거든요. 빠른 진입과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라고 네. 생각할 만한 그런 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몽타뉴예요 지금. 자, 가장 희소식은 결국 술탄 들고 나온 공격팀 요원들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쿠킹 당하는 위험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술탄이 없어서 ADS 자체에 뭐 필요성이 좀 줄어들지 몰라도 그 연막탄이 대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버실을 통한 러쉬에 이어서 스위플렉 선수가 선방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많이 궁금해하는데 아 저기가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인류도 추격을 이어가겠죠? 발자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로밍을 하는 요원들이 저 일단 내려왔습니다. 살짝 보이는데 오! 아, 각도는 잘 쟀지만 이런 순간 약간 에임이 흐트러졌습니다. 방금은 좀 자신도 놀랐을 정도로 빠른 좀 흔들리는 에임들이 있었는데요. 오마 선수도 옆으로 멀리 돌아주고 있고요. 서로의 시간 낭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효한 교전으로 이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매버리기 시야를 열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서버실까지 조금씩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몽타뉴예요. 닐려 선수도 아예 2층에서부터 아까 이제 아까부터 양팀 다 잘 써주던 각도에서 킬을 아까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방어팀도 정석적인 그런 위치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멀리 있긴 한데 일단 가스탄을 한번 밀어내고 하나 뺐다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거 시간이 은근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스탄을 다 쓰기에는 다 써도 시간이 좀 애매하다는 점. 그래서 그 전 그 사이사이에 원격적 시간 잘 섞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 지금 두 개 때 소리가 들렸죠? 후방에 있는 가지 어? 오? 오 그 사이 그렇죠.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위치를 잘못 들어가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몽타뉴까지 다운된 상황입니다. 노바 선수도 체력이 얼마 없죠. 그 대신에 뮤트가 다운돼 있는 상황. 원격적 시간 아, 오? 슈타드 노바까지 그리고 닐료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피해를 많이 안고 아아 하지만 바로 교환됩니다. 에이전트 그리고 남아있는 노바 선수 체력이 얼마 없어서 개성 선수 결국에는 양팀 다 지하를 지급할 게 있어서
차고 쪽에서 보고 있는 마에스트로 위치를 계속 파악을 하고 먼저 밀어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들어가는 동안 그냥 예측 사격이든 그냥 보고 쏘는 거든 그 저격에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마에스트로의 호수비가 이번에 영향을 줬다라는 인상입니다. 이제 네. 매치 포인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라운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층 방어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에이즈레스입니다. 에이즈레스 어떻게 보면 이번 프로리그도 그렇고 많이 쓰이지 않은 맵인 코리아컵에서도 조금 외면받은 맵인 은행에서 뭐 전략적인 변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멘티스를 뛰어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얼마나 더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여기서 진짜 조금만 더 하면은 무승부까지 가능하거든요. 쭉쭉 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그냥 끝내긴 아쉽다. 그래도 이 양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주신 국내 시즌 팬분들을 위한 네. 가장 멋진 경기를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대를 뚝 빠진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승부가 나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방송국 경기에서 지금은 이제 안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캐비넷에다가 악연눈 설치해줬고요. 이렇게 좀 악연눈을 외부에다 설치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벽이 없기 때문에 벽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좀 2층에다가 설치를 했을 텐데 오늘 1층에다가 넣어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신의 지름로 결국에는 이 지름로를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층이라는 건 아까 멘티스가 보여줬던 것처럼 2층에서부터 시작되는 2층이 뚫리게 된다면 1층 자체는 이미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네.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금 2층에서 공격을 할지 지금 어느 쪽으로 아까처럼 막 러쉬도 가능하고요. 멘티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수를 줄 수 있는 캐상의 기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타즈가 첫 번째 기분 좋은 킬을 가져갑니다. 일단은 뮤츠가 먼저 이 킬 대충 잡아냅니다.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죠. 네. 원래 이제 가제상으로 대처는 계속해서 이 자신의 EMP를 웬만하면은 신호망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런 교환이 일어나기도 전에 1킬 가져갔고요. 캐상 대기하고 있는 게 오더 듣자마자 그냥 나가겠다라는 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달려 있는 에비텔러를 파악하진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걸 느꼈고요. 이거 양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야스 선수도 다리 쪽 지켜보고 있는데 신타즈가 이동합니다. 하지만 신타즈 선수 예민하게 기다리고 있었군요. MB 테일러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킹을 해본 것 같지만 이렇게 이동하다가 잡힌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경로 사이에 첫 번째 희생이 있었습니다. 에이제레스도 그래도 시간을 계속해서 끌어주고 있는 1분 20초의 시간까지. 아 근데 이거 더 끌어요. 1료까지 가제하면서 뮤트를 잡아냈습니다. 뭐 가제 정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뮤트가 잡히는 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파운이 헤디를 잡아내고요. 오오 이러면 주식 화살이랑 연막 아직 다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거를 보고 뽑는 요원이 이제 아니긴 하지만 오 에이즈 선수가 여기서 1킬 추가해주면서 아 교전에서 계속 손해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야스 지하로 돌아가는데요. 이거 특별한 좀 로밍 플레이를 해주려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이거 설치를 내버려 두나요? 더? 설치? 설치를? 야 이거 그래도 서로의 사선이 있어? 아우! 오바 다시 설치? 하지만 야스! 아 야스 선수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데 노바 선수! 오우! 알지 알아요! 멘티스! 자 이거 에이젤스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는 움직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결국 마지막 매치를 가져간 건 멘티스 FPS입니다. 그리고 이 킬이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서로 전달이 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방금 보시면은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아군의 정보와 함께하던 노바 선수였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은행에서 결국 양팀 간에 교전 능력의 차이로 들어갔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계단을 좀 미리 보고 있었던 마지막 노바 선수의 에임이 흔들리지 않고 머리를 적중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멘티스가 변칙적으로 한번 이제 몽타니 오더를 섞어주면서 자, 7대4라는 스코어를 가는 데 있어서
그냥 피지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에이지레스라는 팀 상대로 전략적인 이런 변수도 한번 섞어주는 모습 멘티스가 오늘 보여줬습니다. 네, 이 멘티스를 상대로 일단 2점만 가져가고 끝났을 때 러쉬 등을 통해서 수비가 많이 흔들릴 때 아 이건 에이즈레스가 더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게 점수를 더 가져오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마지막 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에이즈레스도 자신들이 방어 들어가면서 은행이란 맵이 방어자들의 그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작하기 전에도 좀 은행이란 맵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착화된 하지만 그만큼 검증이 되어 있는 방어 전략들이 있는 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흔들기 위해서 몽타뉴를 가져왔던 거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뮤트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결국 지하를 뚫는 데 있어서 아예 몽타뉴까지 가져오면서 빠르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겠다. 또 자신들이 공격하는 입장이 되니까 방어팀들도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1층이기 때문에 지하를 통한 로밍 플레이를 마지막으로 노려줬는데 오히려 그 존재를 들키게 되면서 이게 계단 고도 싸움이 낮은 쪽이 아무래도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위치를 파악당한 상태에서 에이코그를 겨냥하고 있는 서마이트 상대로 올라오는 것은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어렵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서로가 이 수싸움도 어마어마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양팀이라고 하면 손색이 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멘티스 FPS와 에이젤스의 경기를 통해 저희 프로리그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순위표를 통해서 이번 결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티스 FPS의 최종 승리를 통해서 포인트를 앞서가게 되면서 멘티스 FPS가 최종 1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멘티스 결론적으로 이제 무패이기 때문에 물론 아시아 태평양까지 전부 다 합쳐봐서 무패로 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 프로리그에서 이제 한 3개 정도의 무패 팀 중 하나가 되었죠. 그렇습니다. AJLS도 추격을 했습니다만 오늘 의미 있는 그런 승리를 원했을 텐데 멘티스란 이 벽은 항상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등으로서 이 파이널의 주인공으로 에이펙 지역을 진출할 수 있게 됐죠? 그렇습니다. 에이지레스도 이번에는 또 이제 프로리그 무대를 밟아보면서 결국 계속해서 이제 멘티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고대에 오던 함께 세계 무대에 도전할 만한 그런 한국팀 그 자리까지 또 뭐 수많은 성장이 있어야겠지만 또 그 자리까지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해온 팀인 만큼 또 오늘의 패배를 거울 삼아서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는 양팀들 에이펙에서도 좋은 결과로 파이널까지 진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중계함에 있어서 어느 팀이 올라갈까 뭐 중간에 레가시가 내려가기도 했지만 네.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AJLS가 2등으로 올라오면서 이 좋은 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UR도 끝까지 힘을 내줬었던 그런 파이팅 넘치는 모습까지 진짜 많은 선수분들께도 저희가 감사 그리고 압도적인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신도 성장 중이고 선수들도 이 뭐랄까 게임 자체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코리아컵을 통해서 이런 프로리그를 통해서 정말 일주일 새로 볼 때마다 또 다른 모습 그동안 또 발전한 모습 계속 보여주는 선수들도 이제 이번 프로리그 되게 고생이 많았고요. 그렇죠. 많은 선수분들께 고생과 그리고 격려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응원까지 함께 저희가 기원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프로리그는 계속해서 넘버링이 쌓여가고 있는 만큼 아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해드렸던 지금은 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홍보를 할수록 많은 분들이 절대 CG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챌린저 리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30일, 31일 그리고 4월 6일, 7일로 이어지는 이 2주 일정인데 이건 뭐 참가 팀수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일정을 확인하시고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ESL 플레이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리그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챌린저 리그를 통해서 이제 프로리그로 올라가는 그런 저희가 그동안 새롭게 만난 팀들의 도전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새로운 팀들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장인 코리아컵이죠. 그렇습니다. 코리아컵 프로리그와 함께 따로 나뉘어진 한국 신에서의 성장을 가장 많이 주도하고 견인하는 그런 한국 대회가 되겠습니다. 먼슬리와 위클리로 이 달마다 규모가 나눠지는데요. 일단 이 색깔로 구분된 아래가 위클리고 위쪽 먼슬리고 이제 쿼터리가 더욱더 형태를 갖추면서 하프 이어 컵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1, 2, 3월의 빅 이벤트 일정까지 저희가 쭉 이어간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클리에 대한 안내부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많은 아마추어 게이머분들께서 함께 힘을 주면서 더욱더 즐거운 게임으로 저희가 인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 크레딧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요. 개막일은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챌린저 리그 같은 경우는 프로리그로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뭐 식스 챌린지를 위한 식스 챌린지 예선도 있고 결국에는 위클리, 먼슬리, 하프이어로 올라가는 거기도 하지만 위클리 같은 경우는 그냥 팀전으로서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가 내가 평소에 즐기던 이런 캐주얼, 랭크 그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팀으로서 이뤘을 때 또 어떤 새로운 게임이 되는지 접해볼 수도 있는 되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도 참가해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즈를 할 거면 기왕이면 뭐 대회도 나가보면서 이제 네. 월드클래스도 상대해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먼슬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큰 상금이 걸려요. 순위를 위클리로 쌓아가면서 월간 위클리 점수가 1위부터 4위인 선수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오프라인 4강 싱글 엘리미네이션 모든 경기는 BO3로 진행이 되고요. 그만큼 기회가 있습니다. 1위 200만원, 2위 140만원, 3위 80만원, 4위도 동등합니다. 총상금 500만원의 먼슬리 그리고 이어지는 최종 하프 파이널이 있겠죠. 함께 보시죠. 하프 에어 파이널 4강 싱글 엘리미네이션은 마찬가지고요. 먼슬리에서 이루어지는 4위까지 팀이 모두 참가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위클리 누적 점수, 먼슬리 누적 점수 그리고 쌓여서 이렇게 하프이어 파이널까지 이어지는데 결국 이제 위클리에서 이제 팀 게임으로서의 시즈를 접해보셨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우리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먼슬리 하프이어까지 올라오면서 더욱더 심화된 팀 게임으로서 이제 상금까지 상금도 총상금은 1,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우승팀은 저희가 얼마 전에 KBS 아레나 홀에서 있었던 그 대회 식스 챌린지 코리아 한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즈 대회 아니겠습니까? 직행할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 8월과 2020년 1월에 이어진 하프이어 파이널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주목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뮤트가 오늘따라 네. 참 말을 안 듣고 좀 천방지축 다니네요. 그렇습니다. 뭐 좀 예 좀 어리잖아요. 괜찮아요. 네. 그 저번에 현실 도깨비도 봤고 그 도깨비가 대처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둘 사이 안 좋지 않나요? 일할 땐 척척 맞아 떨어지겠죠. 네. 자 이렇게 저희 프로리그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긴 선수들이 일정과 열정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점점 올라가는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에이젤스와 맨티스가 사이좋게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 선수들이 사이좋게 막 뭐 밥도 같이 먹고 네. 좀 뒤풀이도 같이 가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또 같이 손잡고 에이펙에서 이번에는 동등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이렇게 에이펙 지역에 있어서 한국의 기상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경기 역시 프로리그 마지막 경기까지 남김없이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있을 코리아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박동민 그리고 해설의 삼쿠아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